자, 오늘 앵커 브리핑. 간밤 미국 증시 랠리를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을지, 예.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반도체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앵커님. 일단은 뭐 앵커 브리핑에서도 쭉 얘기하겠지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 이유, 오른 이유가 사실 이렇게 긴축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긴축 부담은 또왜 완화됐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둔화되면서 빠르게 9월 FOMC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는데요. 예. 물가는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어 CPI가 예상 밖으로 둔화된 게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코어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6.1%, 전월이 5.9%였는데 6.1%를 봤는데 전월과 비슷한 5.9%로 나오면서 이제는 긴축으로 인한 물가 부담 완화가 진짜 발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련된 항목은 급락을 했고 중고차 가격도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게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도 많이 다운됐지만 공급망 훼손이 정말 이게 복구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요 부진도 있지만 최근에 공급망 훼손에 아니면 공급망이 회복되는 그 기대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에서 조사하는 9월의 FOMC의 어떤 그 기준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에서 50BP, 빅 스텝으로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고, 달러화가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어 CPI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자동차 임대료와 같은 그렇죠. 것들도 떨어졌다. 우리의 직접적인 살림살이도 이제 좀 나아질 수 나, 있다. 그러니까 뭐 나아진다기보단 힘들었었던 구간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사실 8.5%이게 되면요. 3월에도 8.5% 했는데 그때는 주가가 엄청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8.5%가 올라가는 8.5%였고 지금은 9.1에서 8.5로 내려오니까 앞으로는 뭐 7%, 6%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과 내년에 가면 연준에서 그렇게도 바라는 2%대도 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지금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네. 지난달에는 물가를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경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달도 그런 기대감을 경험적으로 좀 높이게 되는 맞습니다. 제목입니다. 이 추세를 좀더 이어가 주는 게 결국 에너지 쪽이거든요. 두 그렇습니다. 번째 보시면 미국의 어제 EIA,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에서 매주 발표하는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7만 배럴 증가로 그칠 것으로 봤는데 50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어저께 WTI 가격은 올랐습니다. 1%가량 올랐는데 재고에 대한 부담을 이겨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사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그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EIA에는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올해 자국내 수요가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치고 못 나가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조금 부진하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장거리 운전을 조금은 안 한대요. 꺼리고 아, 그렇구나. 카풀을 늘리고 이런 상황이 아,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원유 수요에 대한 그 욕구나 모멘텀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리고 간밤의 뉴스에 또 러시아가 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맞습니다. 또 언제 잠글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조금은 열고. 좀 장난질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러시아 자체도 지금은 무기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전쟁을 다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더불어서 또 중동이 이제 8월이 지나면 냉방 수요가 둔화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은 유가가 지금 90달러, WTI 기준으로는 90달러인데 더 치고 올라가서 다시 100달러, 120달러 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시장은 그리고 유가는 3분기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또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 또 주식시장에서는 물가의 하락과 시장의 상승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올랐지만 최근에 국제유가 WTI 가격의 추세를 보면 이제는 90달러까지도 그렇죠. 위협을 받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에 대한 피크와 기대를 높이고 그렇다면 증시는 또다시 다시 한번 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가 8월 말이긴 하지만 네.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앵커 브리핑인데요. 잭슨홀이라고 잘들 아실 거예요. 네. 8월마다 이제 칸사스 시티에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뭐 주최하는 중앙은행 장들의 모임인데 사실 8월에 FOMC가 없어요. 예. 가장 가까운 FOMC가 9월 21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남아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연준의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모임이 잭슨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연준의 스탠스를 내비친 어제 에반스 시카고 연준 의장도 미국의 물가 하락세는 좀 고무적이다. 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8.5%라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분이 얘기한 게 연말에는 그래도 3.25에서 3.5%까지는 기준금리 올릴 거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건 시장 예상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거죠. 추가 긴축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내재되어 있었던 정책금리가 3.5에서 3.75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특징이나 테마를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다 올랐어요. 다 올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모멘텀 주식인 신재생이라든지 예. 그리고 SNS, 메타라든지 그리고 어저께 그렇게 고민하게 했던 마이크론,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SNS 그리고 게임 중 뭐 전반적인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 게임은 이제 대표적인 성장 주식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줬던 반도체 주식도 투자의 시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이 네. 기준금리 정책, 특히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분위기에서 조금은 반전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래도 이 유동성이 풀려나간다는 시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잭슨홀 내지는 9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단행하게 되면 좀 더 바닥을 잡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전조점을 깨는 장은 아니다. 예.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예. 왜 우리 5만전자 위협받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6만전자가 깨졌지만 다시 6만전자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우리 지수의 상황도 그렇죠. 더욱 좋아지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